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요즘 집값 폭등으로 난리인데 우리는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지 알아보자. 일단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서울 평균 집값은 8억을 돌파했어. 그리고 2020년 기준 대한민국 20대의 평균 소득은 206만 원이야. 근데 이건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전부 포함된 거라서 막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훨씬 더 적게 받겠지. 일단 20대의 평균 소득인 206만 원을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대략 185만 원인데 20대는 보통 이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1년에 770만 원을 모은다고 하더라고. 27살에 취직했다고 가정해보면 30대가 되기 전에 2310만 원을 저축하겠지? 그럼 이제 30대는 월급이 올라서 1년에 906만 원을 저축할 수 있거든. 그럼 40살까지 1억 1370만 원 저축. 40대 이상부터는 이제 자식이 있어서 평균 818만 원을 저축하는데, 자 그럼 이대로 123살까지 저축하면 8억 82만 원이 모여 드디어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있게 됐어. 잠시만, 지난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2억이나 올랐다고? 그럼 100년 뒤에는 꼭 서울에 살 필요는 없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보자. 근데 지방도 지난 3년 동안 4천만 원에서 2억 원이 올랐다고.